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집 삼전 오빠 천만입니다. 아, 오늘 주가 흐름이 썩 유쾌하지 않아 가지고 좀 기분이 좀 많이 언짢은 분들도 있고 약간 좀 씁쓸한 분도 있을 겁니다. 주가가 자꾸 이렇게 올라주고 뭔가 슈팅을 해주면은 상당히 기분이 좋을 텐데 뭔가 좀 물려있다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갖다 보니까 언제 오르나 지금 계속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도 아니고 좀 그런 분들이 괜히 있어 많아요.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도 선절하기는 아직까지 좀 힘든 것 같으니까 버티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래도 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존버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참아봅시다.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본인도 참고 있고 다 여러분들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있으면은 왜 괜히 삼성전자에 투자해가지고 기회비용 날리고 그동안에 다른 데서는 이익을 볼 텐데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근데 제가 이런 생각, 아니 뭐 돈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꼭 성공하고 무슨 뭐 수익률이 막 엄청나게 높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익률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다른 종목 간다 해서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뭐 삼성전자 투자하고 다른 데 가서 돈 벌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유 자금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되지 그게 쉽지는 않은 겁니다. 보니까 그냥 우량 종목에다 묻어놓고 지금은 여러분들 뭐 투자해서 결실을 맺어야 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실을 맺어야 할 시기는 좀 한참 후에 최소한 3년이나 5년 정도는 가야지. 아니 눈지 벌써 됐다고 몇 달 만에 수익을 막 왕창 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 그러면은 저희 급등도 따라가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힘듭니다. 어디 뭐 신풍제약 같이 한때 막 고점에 몰려가지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신풍제약 보니까 지금 개미들 막 절규가 장난이 아니던데 우리 삼성전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는 주가가 이제 오르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뭐 역학적인 그런 요소들이 잘 풀려나가야 돼요. 잘 풀려나가야 돼. 뭐 단 하나의 소식 가지고 이게 호재다 해가지고 주가가 막 급등하는 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은 이제 약간 대세기를 타고 지금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상반기 정도에는 약간씩 이제 풀리면서 이제 바닥을 좀 어느 정도 다지면서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애널들이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증권사 이야기를 무조건 믿지는 않습니다. 애널들은 그냥 애널 뿐이에요. 얘들은 그냥 말 그대로 월급 받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애들 뿐이기 때문에 그 친구 애들을 이제 무조건 100%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애널리스트는 뭘 근거로 목표가를 말도 안 되게 높게 잡냐. 원래 애널들이 좀 뭐 높게 잡습니다. 보통 한 20% 정도는 20%에서 어떤 많게는 한 30%까지 넘게는 잡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관례돼서 관례예요. 보면은 관례인데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 애널들이 대부분 보면은 거의 매수 의견을 많이 하지 뭐 매도 의견 잘 안 내요. 뭐 중립도 잘 안 해. 제가 볼 때는 거의 매수야. 왜냐면 기업의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애널들 말에 무조건 100% 신뢰하지만 않지만 신뢰하지 말고요. 그냥 큰 흐름을 보고 어떻게 흘러갈 것 같구나 그 정도만 우리가 이제 참고해서 받아들여야지 거지것들 할 필요 없어. 뭐 애널도 뭐 목표 주가 11만원, 뭐 10만 5천원, 어떤 분은 뭐 11만 8천원 많아요. 보면은 그러면 뭐 그걸 가지고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 11만 8천원 정도 나오면은 뭔가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조금 이제 바닥치고 좀 올라가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75,000원도 안 되는 주식이 이제 목표가가 11만원이라니까 아주 재미있게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이분의 댓글을 볼 때마다 항상 재밌어요. 보면은 참 내가 볼 때는 댓글도 잘 달기 때문에 항상 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답답하면 어쩔 수 없지 뭐. 내 채널에 와가지고 이제 댓글이라도 쓰고 자기 좀 기분 전환도 하면은 괜찮습니다. 욕만 안 쓰면 돼. 욕만 안 쓰면 되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글도 쓰고 빨리 스트레스 풀려야겠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보니까 많이 물려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평단가가 8만원대인 것 같아요. 보니까 8만원대 이 8만원 언제 가나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빨리 와야지만이 지금 어떻게 했었는지 번전치고 빨리 털고 나가야 하는데 번전까지 안 오니까 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지금 보면은 개미돈 막 그만 뜯어낸 게 아니라 일단 전 그렇습니다. 저 얘네들의 말들은 우리가 참고만 하자. 참고만 하고 그큰 흐름 줄기만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 너무 일일비할 필요 없어. 당장 막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자꾸 좀 빠지면은 빠지는 대로 좀 모으세요. 모은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없으면은 쉬면서 관망해도 괜찮고 아니면 틈틈이 여러분들 주말에도 알바하시는 분 많더라 보니까 특히 30대 초반의 청년인데 얼마나 열심히 해. 본업 플러스 뭐 투잡디인데요. 저녁에 계속 알바 다니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계속 시디 머니를 모으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계속 모으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뭐 3년, 5년이 지나면은 그분은 내가 볼때 엄청난 부를 창출할 겁니다. 자기의 그 피땀 흘린 그 노력과 그 희생이라고 보면 헌신이겠지. 하여튼 그게 결과물이 나중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올 겁니다. 젊었을 때뭐 열심히 뛰어다녀야죠. 나이 먹어서 뛰어다니는 얼마나 힘듭니까? 젊었을 때 근데 그래도 그나마 뭐 근육이나 뼈라도 참 튼튼하니까 열심히 우리가 근로소득이라도 벌수 있지. 아유, 나이 먹어보세요. 한 50만 넘어가도 힘들어 죽겠어요. 막 허리에 관절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막 디스크 증세도 오고. 너무 힘들어. 땀만 흘리면 키게거리고. 그 정도로 좀 체력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60대면 더 그렇고, 70대면 더 그렇겠죠. 점점점 노화 오기 때문에 이 노화 현상을 막을 수가 없어. 아무리 잘 먹고 잘뭐 잔다 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결국은 늙어서 이제 세상을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늙었을 때는, 나이 먹었을 때는 편하게 지내셔야죠. 편하게, 좀 뭔가 정적으로 이렇게 재밌게 지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한다고. 투자하려고 열심히 하는 겁니까? 젊었을 때 해야지. 언제 할 거야? 그럼 어디 투자할 거야? 뭐 부동산? 부동산도 투자하고 싶어도 이제 안 돼. 이제 부동산 좀 보세요. 종부세 때리 난리죠. 종부세 때문에 지금 서울에 있는 분들 집을 샀어. 잘 살고 있어요. 뭐 내가 뭐 집값 올리고 싶어 올렸나? 정책이 개판인데 뭐 갑자기 뭐뭐 3억짜리 5억짜리 아파트가 뭐 15억 20억씩 가면 어쩌자는 거야?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나중에 뭐 부득이하게 집이 두 채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대로 그냥 종부세 때 맞는 거예요. 뭐한 3천만 원, 5천만 원씩 종부세 맞는데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세금을 막 몇천만 원씩 내라고 하면 내고 싶겠습니까? 이런 현상 나오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하고 싶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 제도를 좀 엉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 국민이 지금 아주 완전 개판으로 내가 볼때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뭐 세금은 세금대로 뜯어내지 뭐 하는데 좀 힘들어 죽겠습니다. 집을 두 채를 갖든지 세 채를 갖든지 지 마음대로 하면 되죠. 지 능력껏 하는 건데 이거 못하게 하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약간 답답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세금으로 조지는데 이제 말 그대로 세금 때문에 난리야 지금. 근데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하기도 좀 약간 꺼려져요. 그럼 어디 갈 거야? 뭐 비트코인 투자할 거야? 지금 코인 가지고 갈 겁니까? 코인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코인 이거 보이지도 않는 그 정체불명의 코인에 투자한다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래도 1등 종목에다 투자를 해야지. 1등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그나마 낫다는 겁니다. 지금 비록 뭐 어렵고 재미없고 하지만은 이때도 다 한때입니다. 한때. 다 그렇게 지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좀만 참고 견뎌봅시다. 견뎌보시고, 힘들어도 여러분들 꾸준히 뭐잘 실천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는 저랑 같이 가시면 됩니다. 저의 손을 잡으십시오. 이웃집 삼촌 오빠의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천국으로 안내하는 이웃집 삼촌 오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퇴근 준비 잘 하시고요. 나중에 저녁 시간에 뵙도록 해요.